세자자와 호니가 있었던 상중의 민규수. 기념의 금지와는 도로 바치고 부친의 상중에 한없는 눈물만 흘려. 구한말에는 비극적인 삶을 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덕혜옹주가 그런 인물이고 위에 언급된 민가반은 그보다 더 슬픈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왕실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비로 간택되었지만 일제의 방해로 끝내 결혼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의 실타래는 1897년 10월 20일에 시작되었으니 고종과 엄기비 사이의 아들인 영친왕이 태어났고 같은 날 영미지 집안의 민영돈의 집에서도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니 그녀가 바로 민가반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영돈은 명성황후 민씨의 먼 조카뻘이었고 동네 부사와 미국, 영국, 벨기에 공사를 거치며 왕실의 신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더불어 여흥민 씨 가문은 8명의 왕후를 배출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문가였기에 왕실에서는 민가반을 영친왕의 배필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1907년 봄 경운궁에는 영친왕의 배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바빴습니다. 민가반의 회고록과 동아일보 등에서는 그녀가 간택되던 날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인교 위에 올라 수표동에서 대한문까지 갔다. 150여 명의 처자들이 행렬을 지어가자 골목마다 구경꾼들이 즐비했다. 대궐 안에 들어간 150명의 어린 규수들은 태황제 부자와 엄귀인 윤비 등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영친왕의 배우자로 민가반이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녀는 재간택 대상자 3명 가운데 수망으로 꼽혔으니 민가반은 이때부터 왕가의 일원이 되기 위한 신부 수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졌던 것입니다. 고종은 이 사건으로 일본에 의해 황제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기에 간택을 논할 시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간택 절차를 약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여 재간택, 삼간택을 치르지 않고 민과반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초간택이 열릴 당시만 해도 이은의 자기는 영친왕이었지만 간택이 끝날 시점에 그는 황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민가반은 황태자비 내정자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으니 영친왕의 부인을 뽑는 간택에 지원했다가 황태자의 부인으로 뽑힌 상황이 됩니다. 이제부터 남은 것은 오직 책봉식으로 책봉식만 치르면 정식으로 황태자비가 되는 것이었지만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이로부비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황태자가 된 영친왕의 일본 유학을 추진하고 아예 일본 여인과의 혼인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여인과의 결혼만큼은 절대 불가의 방침을 세워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민가반과의 혼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12월 말 민가반의 집에 순종의 보모인 문상궁을 보냅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워 예법을 지킬 수 없다. 그냥 태길에서 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 알고 받으라. 약혼 예물로 보낸 것은 금지환, 즉 금반지였습니다. 먹글씨로 약혼지환, 즉 약혼반지라 쓰여 있었습니다. 어린 민가반은 그 약혼반지를 받고 이제 왕가의 사람이 다 된 것이라 생각했고 영친왕이 다시 돌아와 혼인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황태자는 끝내 민가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황태자가 일본인과 약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1916년으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약혼반지를 받은 지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영친왕 이은의 공식 신부는 황태자가 아니라 이왕세자였는데
이은이 약혼한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뒤이어 1918년 1월 30일 충격적인 요구까지 받게 되었으니 약혼 반지를 다시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1살부터 20살까지 10년이나 간직했던 약혼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10대 시절을 보낸 그녀는 이것을 보면서 삶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 반지까지 내놓으라 하니 슬프다 못해 불쾌하기까지 했으니 그녀의 회고록에서는 그때의 불쾌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집안 어른들은 1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약혼 반지를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불쾌해서라도 안 돌려줄 분위기였다. 하지만 파혼을 주도하고 반지 반환을 요구하는 실체는 영춘왕 측이 아니라 일본 정부였다. 미치 집안은 일본 정부를 상대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내놓고 말았다. 이 일은 민씨 가문의 명성황후 씨에 못지않은 큰 충격이었고 이로 인해 집안의 여러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민가반의 할머니가 쓰러지고 6개월 뒤 아버지 민영돈도 쓰러지며 줄초상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씨 가문이 상처를 입은 뒤인 1920년 영친왕과 이방자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민가반은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빠짐없이 들려오는 영친왕의 결혼 소식은 그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보고 안 들으면 약이 되나 듣고 보면 해가 된다더니 오가는 사람마다 한두 마디씩 짓거리는 말들이 나에겐 가시와 같이 아팠다. 누운 채로 홀령이 되어 쥐도새도 모르는 어딘가로 한없이 가고만 싶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민가반에게 일본은 더한 것을 요구했으니 아버지 민영도는 대궐로 불려 들어가 신의 여식을 금년 내로 다른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으면 중재를 받아도 좋다는 서약서를 강요당했습니다. 게다가 3만 원에 일본 황조가들과 결혼시키라느니 일본 후작과 혼담을 넣겠다느니 하는 해괴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그녀의 혼인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이방자에게 약혼자를 빼앗긴 민가반이 처녀로 남아있으면 일본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제의 의도를 파악한 그녀는 모든 혼인을 거부하고 독신으로 살기를 결심했지만 일제는 끈질기게 결혼을 강요하였습니다. 압박에 시달리던 민가반은 3개월만 중국에 갔다 오겠다며 총독부에 출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미심쩍었던 총독부는 재산을 담보로 내놓고 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대규모 토지가 있었기에 민가반은 이 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총독부의 요구 조건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남들 몰래 은밀히 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개 여행을 하게 되면 민가반이 국제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민가반은 남동생과 함께 새벽에 일찍 은밀하게 집을 나와 기차로 인천까지 간 다음 거기서 중국 행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인천항 부두에서 어머니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녀가 중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파혼 때문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어머니의 임종마저 보지 못했으니 민가반으로서는 슬픔과 죄스러움으로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3년 중국으로 떠난 민가반은 중국 상하이에 정착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 우사 김규식 박사가 민가반을 찾아와 독립운동을 권유하였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하였으니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팔자에 없는 행운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총독부는 민가반이 3개월 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그녀를 감시할 목적으로 스파이를 파견합니다. 이로 인해 민가반은
상하이에서마저 일본의 감시를 받았고 더 나아가 그녀의 생활을 해방하기까지 이릅니다. 상하이에 정착한 민가반은 마음을 붙일 목적으로 미국인 교장이 운영하는 안마시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민가반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싫었던 일본은 학교에 압력을 가했기에 그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민가반은 상하이 망명 시절 몇몇 남자의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조국과 가문을 생각했습니다. 젊고 여린 여성이 가문은 물론 대한제국 황실의 명예까지도 생각하느라 평생 수절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중국에 체류한 민가반은 동생이 낳은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일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국 생활 22년 만인 1945년, 49세의 나이로 해방을 맞이했고 이듬해인 1946년, 그리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민가반은 불우한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보고자 장학사업에 욕심을 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남동생 집에서 근근히 생활하던 민가반의 수절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58년 6월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이강현 특파원이 그녀를 찾아 미주알 고주알 그동안의 삶을 잔뜩 취재해 갔으니 그 제목은 살아있는 한국 여성의 절개였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파혼당했으며 약혼 예물을 빼앗겼고 50여 년간 망명과 빈곤의 삶을 눈물로 감내하며 살았다. 이 보도 이후 민가반 교수를 돕겠다는 독지가가 이어졌지만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떤 교수가 나서 민 교수의 평생 숙원이던 교육사업을 함께하겠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지만 그조차 1년여 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구황실 재산관리국의 호의로 해운대의 채석장을 임대받기도 했지만 이 역시 현장 책임자들의 사기에 넘어가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1963년 그의 삶을 그린 영화 100년 안의 대본료 45만원조차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양가의 교수로 태어나 평생 수절했던 한 여인이 감내하기엔 세상 인심이 너무도 각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고혈압과 기관지염, 심장병 등 각가지 지병에도 생활고 때문에 약값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만년에는 후두암까지 겹쳐 고생하다가 1968년 만 70살의 나이로 한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